대형 덤프트럭들이 지나가는 교차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가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들 것을 가져옵니다. 그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인도 사잇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는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다 A씨를 쳤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고 노점상을 하는 아들과 함께 있다가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날 조수석에 어머니 모시고 다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찰은 B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